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오세븐 카목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3.18 테스트 서버에 들어와 있고요. 자, DNA 함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1인용 세이비징 함수는 벌처인데요. 이 벌처에 대한 리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번 첫 번째 세이비징 기술 헐 스크래핑에 대한 프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가이드는 정식적으로 출시된 다음에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약간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자, 먼저 벌처 탑승부터 하겠습니다. 벌처 이쪽 사다리 통해서 탑승이 가능하고요. 3.18부터 UI 마우스 버튼이 좀 바뀌었어요. 가운데 보시면 손가락 모양이 보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탑승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자, 약간 3.18 테스트 서버여서 여러분 보시면 버그가 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터 파일럿 시트 누르시면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가 버리네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버그가 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벌처 플라이 레디 한번 눌러주시고 잘 들어왔고요. 올라가서 이런 느낌이고요. 한번 자, 랜딩 기어 접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자, 세이비징에 대한 먼저 프리뷰 가이드를 찍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요. 세이비징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멀티툴 트랙터 빔이에요. 멀티툴 트랙터 빔 없이는 세이비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이비징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멀티툴 트랙터 빔을 준비해주세요. 자, 그러면 세이비징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물론 적대 함수를 부시고 나서 그거 자네를 세이비징 하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라그랑주 포인트 1, L1이라고 적혀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이 L1이라고 적혀있는 포인트에 가시면요, 함선 자네들이 기본으로 깔려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세이비징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세이비징을 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냐? 스캔을 뜨시면요, 다음과 같이 앞에 이제 보이세요? 저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약간 곰 발바닥처럼 또 생겼고, 뭐 약간 뭔가 잔해 같은 느낌도 있고, 혹은 막 후행성이 부셔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저 아이콘을 바로 함선 잔해가 위치한 지역이에요. 한번 쭉 가볼게요. 그러면 자, 가는 와중에 벌처 외형 살짝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아주 귀엽죠? 귀엽고 1인용으로 아주 쓸만한 세이비징 함선 벌처, 앞으로 프로스펙터와 함께 대표적인 1인용 생산 함선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컴팩하고 잘 만들었고, 그리고 세이비징 모듈 같은 것도 여러분들 뉴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고인물 여러분들도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될 함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함선인가요? 보이지가 않는데. 어이구, 890입니다 여러분. 890 잔해가 보여요. 저 890 잔해를 지금부터 한번 세이비징 헐 스크래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비징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대한 기술의 이름이고요. 인양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통칭하는 거고, 이번 3.18에 나오는 정확하게 명칭은 헐 스크래핑, 그러니까 표면을 긁어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고철 수집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쩔 수집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헐 스크래핑 모드를 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닝이랑 똑같아요. M을 눌러주시면 돼요. M이 이제 모드 키입니다. M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이 다음과 같이 뜹니다. 자, 그러면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근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벌처는 앞에 세이비징 레이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양쪽 화면이 똑같은 화면이에요. 왼쪽 화면이 이제 왼쪽 세이비징 모듈과 관련된 얘기고, 오른쪽은 이제 오른쪽 세이비징 모듈과 같은 얘기고,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이제 아이콘이 보시면 이제 싱크 모드와 이제 업그레이드 모드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싱크라고 해야 돼요, 발음해야 되나요? 이제 요거 싱크는 이제 뭐 이제 좁은 공간, 이제 밑에 설명을 보시면 다이메터 1.5m, 1.5m의 범위, 스피드 0.5의 스피드, 효율성 0.89의 효율성으로 이제 헐 스크래핑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모드를 바꾸는 방법은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모드로 바뀌는데요. 자, 업그레이드 모드로 바꾼 다음에 밑을 보시면요, 다이메터 범위는 3.5m로 늘었습니다. 반면 스피드는 0.14로 줄었고요, 효율성 efficiency는 0.69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모드에 따라서 협소한 범위를 빨리 캐냐, 혹은 넓은 범위를 좀 느리게 캐냐, 이런 범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모드로 한번 이제 세이비징 해볼게요.
이제 가까이 가시면요, 한 번에 가까이 가시면 이제 양쪽 옆에 디프턴트 타겟이 뜨는 거 뜹니다. 150m까지 이제 세비징 레이저가 다가간다는 얘기죠. 대충 좀 가까이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중앙 아래에 보시면 자 동그라미 두 개가 보이는데요, 퍼센테이지가 보입니다. 이 퍼센테이지 의미는요, 이 세이비징 레이저가 가리키는 포인트에 고철이 얼마나 남아, 몇 퍼센트 남아 있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퍼센테이지를 세이비징 하시면 당연히 퍼센트가 줄어들겠죠. 그럼 세이비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주세요. 레이저가 켜집니다. 세이빙이 쭉 되죠? 그러면서 아래쪽 중앙 표시에 0%로 줄어들면서 소리가 줄고요, 노 매트리라고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세이빙을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면 이제 점점점 이제 퍼센테이지가 다른 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이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갈리는 느낌 매우 좋습니다. 벌처가 앞으로 좀 긴 함선이라 가지고 앞과 함선의 거리와 나의 거리가 좀 판단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옆에 디스턴 투 타겟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세비징 해보시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 내가 얼마나 캐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자 중앙 상단에 아이콘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카고라는 표시가 있고요. 자 0.07-1.00FCU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비징 할 수 있는 양은요, 1FCU 박스를 세비징 하실 수 있어요. 이 1FCU가 가득 찰 때마다 박스가 하나씩 카고 칸에 생성이 되는데요, 그 생성된 카고를 빼주셔야 이제 빼주셔가지고 카고 칸에 집어 넣어주셔야 그 다음 박스가 또다시 세이비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까지 올라가는 거를 가득 채워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국 세이비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자, 되실 순간 다음과 같은 위에 주홍색 알람글이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1FCU가 끝났다는 얘기고, 이 상황에서 뒤로 가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뒤로 가셔가지고 자,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시면요, 자 짜잔, 이런 식으로 박스가 완성돼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트랙터빔이 필수라고 했어요. 멀티투 트랙터빔이 필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요, 이 박스를 옮기셔야 돼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세이비징한 박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세이비징 박스에다가 이 멀티툴에다가 세이비징 모듈 달아주시고요. 아트 바뀌지가 않아. 자 여러분, 제가 갑작스러운 버그로 인해서 멀티툴로 이제 세이비징한 박스를 넣는 장면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카고 이제 리팩터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박스를 멀티툴 빔을 들어가지고 원하시는 위치에 차곡차곡 넣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벌처 내에 이제 세이비징한 박스들을 차곡차곡 쌓으셔가지고 계속 세이비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뷰였고요. 지금 현재 테스트 서버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관계로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서버가 안정화되고 본 서버에 들어올 쯤 되면 제대로 한번 가이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또 다른 컨텐츠들 또 열심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유바!